그리고 이성민 선수가요. 5대 리그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 중인 선수들 가운데에서 슈팅 대비 득점률 단독 1위입니다. 안녕하세요. 볼리TV 손흥민입니다. 주중에 열린 번기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압도적인 활약상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팀의 4대0 승리에 크게 기여를 했던 성과, 후스코닷컴이 라운드 베스트에 손흥민의 이름을 올리는 것으로 높게 평가를 해줬습니다. 대승한 토트넘이 무려 4명의 베스트 11 멤버를 배출을 했다는 게 그냥 좀 인상적이네요.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평점입니다. 9점을 넘은 가레스 베일 그리고 울버햄튼의 아다마 트라우레 이 두 선수를 제외하면 손흥민 선수의 평점이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근데 이 아다마 트라우레는 어떻게 평점이 9.3점이나 나온 거지? 울버햄튼이 뉴캐슬하고 1대1로 비겼거든요. 심지어 아다마는 이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도 없어요. 하여튼 AI 평점 참 특이합니다. 뭐 스코어닷컴의 평가는 평가인 거고 오늘 이 시간에는 딱 팩트만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주요 스탯 이걸 통해서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활약이 대체 어느 정도인지 또 어느 수준인지 또 얼마나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고마워해야 되는지 뭐 이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숫자가 많이 나올 예정이니까 눈 크게 뜨고 집중하세요.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스탯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고요. 또 정말 엄청납니다. 우리가 공격수들의 성과를 평가할 때 흔히 접하는 스탯은 이제 보통 골하고 어시스트 정도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선수들의 다양한 플레이, 체계적으로 이제 수치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선수들의 활약상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 지표도 풍부하게 통계가 되어서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먼저 좀 열불나는 숫자부터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와, 저는 손흥민이 혹사당하고 있다는 생각은 했는데 솔직히 이 정도인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프리미어리그 공격수들 가운데 손흥민 선수 출전 시간이 몇인 줄 아십니까? 무려 4위입니다. 아, 골키퍼, 수비수 다 포함한 전체 순위에서도 무려 36위에 해당이 되고요. 보통 교체를 미드필더나 이제 공격수들을 많이 교체를 하죠. 왜 그러냐 하면 집중적으로 전력 질주를 하면서 체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바로 그 공격수 포지션에서 손흥민 선수가 전체 4위의 출전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좀 대단한 겁니다. 이 경기 수를 감안하면요, 왓킨스 다음으로 2위 수준이에요. 보시면은 손흥민 선수는 25경기고 벤포드는 이제 26경기, 네투도 26경기를 기준으로 매긴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순위 보고 손흥민 선수를 더 걱정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손흥민 위에 있는 선수들, 그러니까 리즈의 벤포드, 에스턴빌라, 왓킨스, 울버햄튼의 네투 이 친구들은요 유럽 대회 안 뛰어요. 컵 대회도 일찍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오롯이 리그에만 집중하는 선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그 출전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리그는 뭐 물론 최근에 일주일에 두 경기 할 때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일주일에 한 경기씩 하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체력적인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손흥민 선수 어떻습니까? FA컵, 카라바오컵, 유로파리그 이거 다 꾸준히 뛰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뭐 유로파리그 또 카라바오컵도 남아있고 물론 최근에 휴식을 좀 얻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사실상 프리미어리그 공격수 가운데에서는 가장 혹사를 당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정말 토트넘을 위해서 스스로를 갈아 넣고 있는 손흥민 선수인데요. 그럼에도 올 시즌 활약 정말 대단합니다. 스탯이 아주 뭐 눈이 부십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갈게요. 득점 순입니다. 손흥민 선수 13골로 득점 공동 4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1위를 달리고 있는 모하메드 살라하고 이제 4골 차입니다. 2020년에 정말 엄청난 속도로 골을 쌓아 올렸는데요. 이후에 집중 견제와 팀 부진이 겹치면서 2021년 들어서는 지금 두 골밖에 추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스타일도 본인이 결정을 짓는 것보다는 동료들을 좀 더 살려주는 그러한 역할로 스스로 좀 약간 변화를 주고 있다는 것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러는 사이에 살라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치고 나갔고요. 최근에는 팀 동료인 해리 케인까지 손흥민 선수를 좀 역전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팬분들이 억울해하시는 페널티킥 골을 뺀 필드골 순위만 따지면 어떨까요? 먼저 기존 득점 순위표에 페널티킥을 표시를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실제 프리미어리그 득점 랭킹 상위에 있는 선수들은요 대부분 소속팀에서 페널티킥을 도맡아 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득점에 페널티킥 골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11골 이상 넣은 선수들 가운데에서 페널티킥 골이 없는 것은 딱 두 명밖에 없습니다. 손흥민하고 이제 칼버트 루인. 자, 그래서 전체 득점에서 페널티킥 골을 뺀 필드골 순위만 따지면 어떻게 되느냐. 짜잔. 네,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1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 뭐 페널티킥 골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네. PK 골도 분명 똑같은 골이고 또 이게 누구나 매번 넣을 수 있는 쉬운 골도 아니고 팀 내에서 그만큼 신뢰를 얻기 때문에 찰수 있는 기회를 또 얻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전체 순위, 뭐 필드골 순위가 그렇게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필드골만으로 따졌을 때 순위가 어떤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페널티킥보다는 그래도 좀더 순도가 높은 득점이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그렇다면 필드골만으로 따졌을 때 손흥민 선수는 과연 유럽에서는 몇등 정도 할까요? 스페인, 잉글랜드,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이 다섯 개 리그 선수들 중에서 자, 손흥민 선수의 필드골 순위 무려 7위에 해당이 됩니다. 뭐 쟁쟁한 선수들이 위에 있죠. 와, 근데 이 레반도프스키는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레반도프스키는 이제 페널티킥 골까지 다 포함을 하면 분데스리가에서만 벌써 무려 28골입니다. 압도적이죠. 그 뒤로는 뭐 비슷비슷한데요. 홀란드 그리고 이제 메시, 호날두, 루카쿠, 수아레즈 이런 선수들 뒤에 손흥민 선수가 음바페, 또 라우타로 마르티네즈 이런 선수라고 함께 13골로 공동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시스트 순위는 이제 8개로 단독 5위에 올라 있습니다. 1위인 덕배 그리고 케인하고 3개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것도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골과 도움을 합한 공격 포인트 랭킹은 어떻게 될까요? 공격 포인트 랭킹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전체 3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1위가 해리 케인하고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25개로 1위고요. 손흥민이 3위, 모하메드 살라 4위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 골만 잘 넣는 게 아니라 도움까지 기록한다는 게 해리 케인이 같은 팀에 있기 때문에 약간 빛이 마레 보일 수 있습니다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아니 근데 이 토트넘은 공격 포인트 1위, 2위 1위하고 3위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순위가 낮은 거야? 참 문제가 많은 팀이에요. 아무튼 뭐 득점 1위인 살라보다도 앞선 순위 3위라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참고로 유럽 5대 리그 전체 선수들 가운데서도 손흥민 선수는 공격 포인트 순위가 무려 7위에 해당이 됩니다. 레반도프스키가 34개로 네, 괴물이네요 진짜. 압도적인 1위고요. 해리 케인, 브루노 페란데스, 음바페, 루카쿠, 메시 그 다음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21개로 7위 올라있죠. 골만 잘 넣거나 아니면 동료에게 도움만 잘 주는 선수가 아니라 두루두루 제목 이상을 해내는 지금 이 중에서 몸값 제일 싸요 손흥민 선수가. 이 토트넘은 지금 재계약협상 다시 시작했다는 뉴스가 있던데 한두 푼까지 안 됩니다. 아무튼 뭐 제목 이상을 해내는 선수 그게 바로 손흥민이라는 게 바로 이런 단순한 수치들을 통해서도 분명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더 많은 숫자의 향연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분 좋게 슈팅 대비 득점률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의 귄도안과 함께 공동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슈팅을 많이 안 때리는 선수이면서 그 적은 슈팅 중에서도 많은 골을 뽑아내고 있다는 게이 스탯으로 이제 입증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순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득점 상위 랭커들이 거의 안 보여요. 1위를 차지한 손흥민과 귄도안 말고는 죄다 수비수이거나 아니면 골이 적은 선수들입니다. 10골 넘게 넣은 선수들 중에서 상위에 이름을 올린 것은 손흥민 선수가 유일해요. 그만큼 정밀하고 또 슈팅을 남발하지 않으면서 골을 많이 넣고 있다는 거죠. 참고로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슈팅은 이제 47개인데요. 그중 13골을 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손흥민 선수가요. 5대 리그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 중인 선수들 가운데에서 슈팅 대비 득점률 단독 1위입니다. 근소한 차이긴 합니다만 가장 적은 슈팅으로 순도 높은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게 바로 이 지표에서도 확인이 되는 거죠. 홀란드, 레반도프스키, 루카쿠, 음바페 이런 선수들보다도 훨씬 정교하고 정말 실속 있는 그런 슈팅들을 때리고 있다는 거.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일 게 있는데요. 슈팅과 관련된 기록에서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게또 있습니다. 뭘까요? 와, 이거 맞추시면 정말 손흥민 찐팬 인증입니다. 바로 골대를 때린 슈팅의 숫자입니다. 와, 정말 손흥민 선수 올 시즌에 운도 좀 지지리도 안 따르는 것 같아요. 물론 안 그래도 골참 많이 넣고 있긴 합니다만 저 중에 절반만 들어가서도 네,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죠. 5개로 전체 골대샷, 그러니까 우드웍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우드웍을 때린 골대를 때린 그 횟수에서 5개로 티모 베르너, 올리와킨스, 레안드로 트로사드와 함께 이제 공동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슈팅 많이 때리지 않는데도 골도 많이 넣고 골대도 많이 때리고 참 대단한 선수예요. 이제 슈팅 봤으니까 패스 수치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키패스 순인데요. 키패스가 어떤 걸 말하는 거냐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슛 도움,
예를 들어서 제가 안정환 선수한테 패스를 했어요. 근데 안정환이 슛을 했어. 그러면 제 패스가 키패스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슈팅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패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겁니다. 공격 스탯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지표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 프리미어리그 공동 5위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손흥민 선수 위에 공격수가 없어요. 윙어도 없습니다. 죄다 공격형 미드필더거나 중앙 미드필더에 가까운 선수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탑10에 올라있는 나머지 선수들도 그렇습니다. 페드루 네투를 제외하면 룩쇼, 로버슨 뭐 이런 공격형 풀백들은 있어도 윙어가 이렇게 키패스까지 많이 하는 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게다가 여러분, 토트넘이요. 팀 키패스 순위가 197개로 13위밖에 안 되는 팀입니다. 1위 맨시티가 293개, 2위 첼시가 288개인 거랑 비교를 하면 터무니없이 적은데,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전체 5위니까 팀 내에서 키패스를 얼마나 많이 책임을 지고 있는 건지 아실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빅찬스 메이킹 순인데요. 프리미어리그 빅찬스 메이킹, 여기서도 손흥민 선수가 5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 이제 쭉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손흥민이 단순한 윙어가 아니라는 게 이런 기록들에서 확인이 되는 거죠. 윙어 중에서 이런 스탯 기록하는 선수 굉장히 드물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도 부페 뭐 덕배, 그릴리시 뭐 이런 선수들, 해리케인 같은 경우도 사실상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내려와가지고 뛰었기 때문에 빅찬스를 많이 만들어줬고, 그 아래에도 뭐 로버슨, 뭐 하메스 로드리게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특별한 선수예요. 여러 가지로 골을 저렇게 많이 넣으면서 슈팅도 아끼고 패스도 많이 하고 키패스, 찬스 메이킹 순위가 이렇게 높은 선수, 팀 기여도 면에서는 뭐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가 없는 선수라는 거, 이런 스탯을 통해서 다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손흥민의 놀라운 기록 마지막 한 가지 제가 또더 알려드리고 갈게요. 바로 볼 리커버리인데요. 이게 뭐냐면 중립 지역에 놓여 있는 공의 소유권을 먼저 차지하는 수치, 이렇게 볼을 먼저 소유권을 가져오는 수치,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수비적인 기여도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여기서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전체 공격수 가운데 무려 4위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골도 많이 넣고 도움도 많이 기록을 하는데, 볼 리커버리까지 공격수 중에 4위예요. 보시면은 이게 이제 키키스트 자료인데요. 공격수로 분류된 선수들 가운데서 가장 리커버리 수치가 높은 것은 이제 풀럼의 루크만입니다. 보통 이런 이 수치가 높은 선수는 골을 많이 넣기가 어려워요. 루크만, 뭐 히샬리송, 뭐 네투, 밑에 래시퍼드도 있습니다만. 해리케인도 요즘 수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58회밖에 안 돼요, 리커버리 횟수가. 손흥민 선수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고요. 토트넘이 팀 전체 리커버리 순위가 굉장히 낮습니다. 20개 팀 가운데 16위예요. 2150개를 해서.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이 정도라는 거는 경기 집중력, 뭐 팀을 위한 헌신,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 선수라는 거죠. 아니, 골 넣고 공격 포인트 그렇게 많이 기록을 하면서 볼 리커버리까지 이렇게 많이 해주는 공격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팀 내에서 비교를 해봐도요, 토트넘 최다는 이제 203회를 기록하고 있는 호이비에르 압도적이고요. 그 다음이 그 절반인 에릭 다이어, 그 다음이 무사 시소코고, 그 다음이 손흥민 선수입니다. 경기 숫자 차이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은돈벨레, 레글런, 오리에, 뭐 토비 이런 선수들 다 손흥민 쪽 아래 있어요. 13골 넣고 8도움하고 키패스 빅찬스 다뭐팀내 1위 하고 리커버리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아니, 이런 선수한테 이렇게 푼돈 주고 그러면 안 되죠. 이적 안 시킬 거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공격적인 어떤 기여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전방위적으로 토트넘의 모든 살림살이를 지금 책임을 많이 지고 있는 선수 아닙니까? 참 이렇게 보면 볼수록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활약상은 단순히 뭐 골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수치들을 다 파악들을 하고 있고 또 분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빅클럽들 이적설도 나오는 거고, 뭐 재계약 관련해가지고도 손흥민 선수에게 좀더 많은 어떤 그 돈을 줘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힘을 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은 시즌 동안 손흥민 선수가 좀 집중을 잘해서 부상당하지 말고 시즌 잘 마치고 나서 그때까지 재계약하지 말고요. 예, 재계약이 됐든 이적이 됐든 좀 차근차근 좀더 코로나도 좀 물러가고 한 다음에도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들 수밖에 없는 오늘 스탯 분석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식 들고 돌아올게요. 꿀빵.